아, 이번에는 동학 깊은 곳 1을 사냥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투컴이요. 아, 동굴 윗길 깊은 곳 1입니다.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메이플도 돈 없을 또할수 있죠. 시간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0에서 225. 하루에 1업에서 2업 정도 한것 같아요. 알고 왔나 봐. 아우, 떨어졌구나. 잘 짰죠.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사냥 루트. 괜찮더라고. 이렇게 해본. 아. 아, 자꾸 떨어지냐, 근데. 재능 키우는데 크악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빌리티이고요. 또 무기의 소울. 그리고 유니유. 실질적으로 한그 정도 있는 것 같지 않나? 또뭐 있나?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냥하실 때 이득 보려면은 어떻게 사냥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안 질리냐고? 자기가 하는 거에 의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말레 파는 재미로 하고 있는 건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경험치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맛으로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경험치 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치바 원래 통안 보고 그냥 사냥하는 사람이라. 사냥에서 모은 돈으로 비싼 템 하나씩 맞추는 재미. 사람마다 동기부여 같은 게 있어야지 좋죠. 뭐라는 거야. 카오스링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 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팬텀도 카오스링 맞춰주려고요. 아, 6분 측정하는 겁니다. 네네. 6분이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 간단히 곱하기 10, 뭐야, 곱하기 10 하면 되거든요. 보기 편하라고 6분 하는 거죠. 아, 어서 오십시오. 나로 팬텀 보스하려는데 뭐가 좋은데. 아, 글쎄요. 나도 누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그냥 자기한테 땡기는 거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은데? 하루 200개 캐릭터로 별로 모을 수 있죠, 뭐. 아, 6분 사냥 맞춰보겠습니다. 570만이면은 1시간 정도 하면은 5700까지 먹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경험치는 30... 뭐야, 경험치 얼마예요? 15억 정도 되네요. 이것으로 6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